yourself in. Hey. 안녕하세요. 기타 치는 도현입니다. 오늘은 연주도 듣고 기타도 보고 기타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앞서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리뷰 꼭! 모델명은 X500 메나스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무광의 블랙이라서 그냥 제가 배트맨으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헤드입니다. 두 번째 기타를 구매하며 같이 주는 기본 소프트 케이스입니다. General. 헤드 부분에는 찍찍이가 있고요. 기타를 가지고 다니면 헤드 부분이 흔들리기 때문에 찍찍이로 고정할 수 있고요. 안에 기타를 보호할 수 있는 부드러운 쿠션도 달려 있습니다. 기본적인 필요한 액세서리입니다. 돌리고 풀고 튜닝하고 다시 돌려서 끼면 됩니다.
어둡고 공격적이고 락메탈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적극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있다면 프렛 앞면에 마커가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프렛 마커 보면서 잘한 저 얘기는 살짝 헷갈렸고요. 그치만 계속 연주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워낙 콜트 회사가 유명하고 연주자들에게 오래 사랑을 받아온 만큼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빠이.